CCTV 감시 카메라에 포착되지 않았다면 영영 비밀에 붙여졌을 놀라운 상황들이 담긴 영상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시작합니다. 이것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모성 본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줍니다. 당신이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잊었을 때. 아이크 깜짝 놀란 할아버지. 셀카를 찍다가 대참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달리기가 아주 빠르지 않다면 아마 당신은 배달부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스스로 버리는 집. 카페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코스프레의 대참사. 아마 남자는 평생 이 영상으로 계속해서 사과를 해야 할 겁니다. 직원의 엄청난 실패 장면이 보안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다들 이날 즐거웠다죠. 동물을 너무너무 무서워하는 직원. 늦은 밤 TV 시청을 하는 강아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몇몇 강아지는 침입자에 대해 경고하지만 또 몇몇 강아지는 당신의 아내가 돌아오기 전에 그에게 경고해줍니다.
저런 식으로 주차하면 얼마의 벌금을 물을지 궁금합니다. 최악의 운전자. 아주 착한 개일 뿐입니다. 남자는 본의 아니게 강아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은 물건을 스스로 옮기며 배달비를 절약하는 대신 그 돈으로 아마 차를 고쳐야 할 겁니다. 헬스장에서 여기 이렇게 남자를 데리러 가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이 사람은 그들의 계획이 아주 기발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산타가 어디에서 선물들을 얻는지 궁금해했던 적 있나요? 그는 주로 LA에서 쇼핑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때때로 인생을 정말 살 가치가 있게 만드는 것은 작은 일들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존엄성을 차에 두고 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자신의 트럭을 소유한다는 것은 때론 이런 실망감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꼬리.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짐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감시 카메라에 아이의 재미난 놀이 장면이 포착되었는데요. 휴대폰을 깨끗하게 씻어주려고 했던 걸까요? 모든 사람은 그의 고통을 이해할 겁니다. 그 민망해라.
어떤 이들은 이와 같은 나쁜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배경에 있는 남자를 잘 확인해 보세요. 이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 배달 물건 안에 새 사이드 미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오늘 퇴근은 망했다, 그쵸? 이 영상에는 누군가의 친절한 행동이 도로 CCTV에 포착되었습니다. 매트를 옮기다가 그들은 대참사를 맞이하고야 맙니다. 집을 나서던 남자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는데요.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누구의 잘못? 허스키는 정말 귀엽고 사랑스럽죠? 그렇죠? 길을 걸어갈 땐 앞을 제대로 보고 걸어가야 하는 이유.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장식물이 무슨 죄? 이 식당 문은 이제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엄마는 이 CCTV를 확인하기 전까진 아이의 특이한 기술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벌레와의 싸움. 여성은 왜 이렇게 놀라는 걸까요? 배달기사님은 배달을 왔을 뿐인데요. 심판에게 복수할 수 있는 교활한 방법.
건설업자는 일을 충분히 했다 생각하고 잠시 낮잠을 청했는데요. 하지만 남자의 사장님은 이 모든 것을 CCTV로 보고 있었고 그 장면을 남자에게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그는 이후로 해고되었습니다. 그의 반응으로 보아하건대 아마 이번이 처음이 아닐 겁니다. 때때로 고양이를 무서워하는 배달기사님도 있습니다. 전문 건설 노동자보다도 일을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될 때 그저 길을 지나가려고 했을 뿐인데요. 하필 그때 그걸 가져갈 게 뭐랍냐. 강아지의 탈출은 성공한 걸까요? 탈출에 성공한 줄 모르고 강아지는 낮잠에 빠져버렸습니다. 대자연은 당신이 주말에 일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어쩌다 그 자리에 올라간 걸까요? 운전자는 몇 미터 가지 않아서 바로 차를 멈춰 세웠다고 하는데요. 오늘 외출은 못할 것 같습니다. 위장 전술? 주인과 놀고 싶은 귀여운 반려견. 블랙박스의 강아지 뜻밖의 놀라운 비밀이 포착되었습니다. 원 플러스 원. 견인차가 오기 전에 즉시 차를 빼보려고 하지만 실패. 한 바퀴 굴러서 성공. 음식을 가지고 온 배달원은 어째서인지 문 앞에서 서성거리기만 할 뿐 배를 누르지 않습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집 주인은 CCTV를 통해 배달원을 계속해서 지켜보다가 그대로 음식을 가지고 가는 배달원을 붙잡아 세웠습니다. 그는 사진을 찍고 업로드하려고 했다고 변명했지만 경찰에 붙잡히고 난 뒤 그가 찍은 사진은 동네 사진뿐이었는데요.
이번 싸움은 여자친구의 승리로. 자, 이렇게 던지기만 하면 됩니다. 이 개는 비접촉식 싸움에 아주 능숙합니다. 호기롭게 걸어가던 여성은 본의 아니게 손님에게 절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오늘 밤 맛있는 맥주 파티는 망했습니다. 남자의 세상 가장 민망한 장면이 도로 CCTV 감시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에서 전혀 교훈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죠. 무언가를 잊어버린 이상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